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일부를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을 하게 된 사업 디자이너 이석우입니다. 한글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근간, 씨앗, 그리고 선수들이 갖고 있는 노력,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붙이냐의 작업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은 거고요. 그리고 평면의 한글을 입체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그런 조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입체로 만들어진 그 형상을 동그랗게 자르는 모양으로 이제 초창기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해서 지금의 메달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올림픽이나 평창에 대한 가치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그 단계 재밌었어요.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5월부터 진행을 해서 이 디자인 안도 사실은 지금 하나지만 처음에는 뭐 10가지 안을 가지고 디벨롭을 해서 발전시키면서 제작을 위한 마감 같은 거라든지 계속 숨고르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 좀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제품이나 산업 디자인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의견 구현하면서 그렇게 디벨롭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메인 디자인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스태프분들이랑 디자이너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한글의 컨셉으로 이제 잡혔을 때 제일 이제 얘기를 많이 의견을 교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강한 어떤 한글의 컨셉이라기보단 좀더 단아하고 은은하게 그 대신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주안점이었고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계속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정제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었어요. 한글을 자라나는 게 하는 과정, 그래서 한글의 씨를 뿌리고 이런 것들 줄기로 자라나서 이런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꾸로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그간 노력과 열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런 한글이 자라나다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좀더 이렇게 집중하고 싶었던 게 크죠. 천 자체가 사실 되게 얇은데 또 한복의 장점이 굉장히 강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한복 천이 또 좋은 게 투과성이 되게 좋아요. 그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되게 탄탄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끈 자체를 두 개로 이제 레이어드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제 봤을 때그 투명 반투명들이 이제 어우러지고, 그 동시에 이제 강성도 이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되게 단순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관찰을 하니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메달이었다라고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빙상은 되게 드라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빙상 선수들한테 걸어주고 싶습니다.